와, 벌써 15번째인데 15번째. 야, 엊그저께 제가 뭐 제 일자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5자, 15자. 자, 대진산 정상 878m. 아, 이 마천대 드디어 정상에 올라와서 제가 이 마침표를 찍고 15자의 마침표를 찍고 제가 지금 하산하려고 합니다. 오늘 마침 뭐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서 약간 아침에 출발할 때는 쌀쌀하고 했는데 바람도 또 부는 것이 시원하고 산행하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르막길이 상당히 너덜지대도 있고 약간 가파르고 굉장히 힘이 들긴 했지만 이 오늘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조망, 아 진짜 이 기암 절벽 암봉들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. 아, 막 살아서 용이 막 꿈틀거리는 것 같지 하늘로 막 승천하는 것 같은 이 바위 암석들이 아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. 대진산이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모습들이 아, 예, 좋습니다. 고된 산행 끝에 만난 정상이기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풍경 하나하나를 눈에 담는다. 좋죠. 단풍, 가을에는 단풍, 여름, 겨울에는 또 그 설경, 나무랄 데가 없는 곳이에요. 아, 정말 대동산 정말 좋습니다. 최고 명사입니다. 아,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코스로 올 때마다 새로운 신비감을 느껴요. 너무 그 아름답고요. 네, 금강산 못지않아요. 정말 좋습니다. 아이고, 뭐 속이 확 터진다. 이 바람 올라오는 바람에 와, 진짜 좋네. 시원한 게. 아, 따 오늘 사학이 되니다가 한 40년 사학이 되겠습니다. 되는데 이래 또 이번에 진짜 뜻있네, 뜻있어. 사방으로 뻗은 바위 능선이 하늘과 어우러져 그 멋을 더하고 추억으로 남을 사진도 원없이 찍었으니 이제 안전하게 하산할 일만 남았다.